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그 기금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모바일이나 PC로 고향사랑이엠 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요. 기부한 금액의 30%를 고향사랑이엠의 포인트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 기부했을 때 기부금의 100%를 전액 세액 공제해드리며 10만원이 넘을 때는 16.5%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3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를 했을 때의 포인트는 고향사랑이엠 답례품몰에서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취향대로 골라먹는 제철식품부터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까지 완도군의 우수한 지역특산품 총 6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농협 창구를 이용하여 현장 기부도 가능한데요. 답례품 선택 방법이나 고향사랑이엠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면 기부 방법이나 이벤트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행정지원과로 연락주세요.